자, 카먼베이스 증폭기에서 소신호 출력장을 계산할 일이 자주 발생해요. 그 소신호 출력장 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먼베이스 증폭기를 그려보면은, 자, 입력 소스장에나 붙었죠. 소스장을 우리가 에미터 쪽에 붙었다고 R이라 그럽시다. 스몰 시그널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로드가 붙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는 장이, 여기서 들여다본 장이 소신호 출력장이죠. 그래서 물론 그때 VI를 0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소신호 출력장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그냥 여기서 보면은 GMR로 이렇게 돼서 꽤 커져요. 아, sorry, 알파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GM 세 가지 항이 있죠. 이건 더해지고. 그래서 얘가 꽤 커진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거의 베타로까지 올라간다. 베타로. 업투 베타로까지 지금 베타로보다는 조금 작나요? 베타 플러스 1아로. 제일 커지면 베타 플러스 1아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로보다 매우 크다는 거죠. 아로보다 매우 크다. 그래서 어떻게 여식이 유도됐나 한번 따라가 봐요. VI를 제로하고 출력단에 VX를 인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자 우리가 출력단에 VX를 하고 VX 나누기 IX를 구하면은 이저 출력저항이 되겠죠. 등가로를 그려봅시다. 파이 등가로를 그려봐요. 자, 그래서 이쪽에 R이가 있고 여기가 R파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게 베이스 에미터니까 내가 요걸 V파이라 그래요. 지금 이게 베이스죠. 베이스가 그라운드, 그죠? 오케이, V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컬렉터 쪽으로, 여기 에미터잖아요. 컬렉터 에미터 쪽으로 GM V파이. 지금 이게 베이스죠. GM V파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렉터 쪽,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RO가 또 붙어 있죠. 여기 컬렉터다. 그래서 여기다가 VX, IX 한 거죠. 그래서 요 비율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요걸 계산하는 일 조금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바꿔봐요. 요 등가회로를 조금 변환을 시키면은, R이하고 알파이가 병렬이 됐군요. R이하고 알파이가 병렬로 보이고, 거기에, 자, 지금, 여기에 이게 V파이는 이렇게 돼 있고 RO가 있고 이렇게 됐죠. 자, 이런 회로다, 그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 지금 IX가 들어왔는데 GMV파일을 빼니까 요 RO에 흐르는 전류는 IX 빼기 IX 빼기 GMV파일가 되겠죠. RO에 흐르는 전류, 그죠? 그리고 여기도 IX가 흐르겠죠. 나눠져다가 다시 합쳐져.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KVL을 적용하려 그래요. 요 루프에다가 KVL을 적용하면 V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해봐요. VX equal, 자, RO에다 흐르는 전류는 IX 빼기 GM V파이죠.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냥 마이너스 V파이군요,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V파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V파이라는 것은 그, 저 전류가 IX가 흘러가고 있으므로 IX 곱하기 R이 패러렐 알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저 VX는 RO I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MRO 플러스 1 V파이인데, 그죠? V파이는 마이너스 R이 패러렐 알파이가 되죠. 그 여기 IX가 된다는 거죠. IX 그러면 여기 VX, IX를 쉽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서 RO가 VX, IX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죠. GM 곱하기 RO 그 다음에 R이 알파이 더하기 RO 더하기 R이 알파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 아까 지금 요와 같은 회로에서 여기 뜯어본 RO가 지금 우리 계산에 의하면은 GMRO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 베이스 저항이 있으면은 베이스 저항이 달리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그게 어떻게 복잡해지면 베이스 저항이 위드 RB, 위드 RB는 유도해 보면은 비슷한 식이 나오는데 GMRO 알파이하고 RB가 합쳐진 것처럼 보여요. RE 패러렐 알파이 더하기 베이스 전류 이렇게 되고 뒤에 항들도 RO 더하기 RE 패러렐 알파이 더하기 RB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한개더 곱해져. 여기에 뭔가 지금 여기에 알파이 더하기 RB가 요첫 번째 항에만 곱해져야 해요. 요 항에만 곱해져요. 뒤에 항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유도는 된다.